홈트레이닝이란 집 혹은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홈트레이닝의 목적은 실내에서 건강 유지와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향상을 통해서 바른 자세와 건강한 신체를 만듭니다. 홈트레이닝의 운동 구성은 20초 운동, 10초 휴식, 다른 운동을 다시 20초 하고 10초 휴식의 과정으로 4에서 8세트를 실시합니다. 2분에서 4분 정도 걸리며 매주 3에서 5회 실시를 권장합니다. 홈트레이닝 하는 방법은 운동 시작 전 준비 운동과 위험 요인을 확인합니다.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운동합니다. 자세가 익숙해지면 다음에 할 때 자세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실시합니다. 홈트레이닝 운동의 구성은 간단한 전신 운동, 프리웨이트, 플랭크 등의 도구를 이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운동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버피는 전신 운동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몸에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자세로 시작하고 스쿼트 자세에서 몸을 굽혀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뒤로 쭉 펴서 엎드려 뻗친 자세, 다시 다리를 당겨서 스쿼트 자세로 돌아가서 일어섭니다. 스쿼트는 주로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립니다. 두 번째로 허리를 올곧게 세우고 무릎을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끔 앉았다 일어납니다. 런지는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균형감과 코어 근육,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한 다리를 앞으로 내딛어 굽힙니다. 이때 무릎의 발보다 앞으로 가지 않게끔 주의합니다. 앞으로 내딛는 발을 차며 다시 원위치합니다. 하이니는 제자리 뛰기로 다리뿐만 아니라 팔 동작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들어 올리며 실시합니다. 이때 팔 스윙은 다리와 교차적으로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실시합니다. 푸시업, 팔굽 뺏펴기는 상체 운동으로서 목과 등 척추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꿈치가 과도하게 바깥으로 굽혀지지 않고 몸쪽으로 굽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개가 과도하게 밑으로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땅에 닿아 실시합니다. 플랭크는 코어 머슬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배와 몸통에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마운틴 클라이머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합니다.